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참관하기 위해 온 북한의 김영철 등이 머물 숙소인 워커힐 앞에서는 김영철 일행들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텔 영내로까지 들어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여성이 여러 사람들과 실갱이를 하는 모습이 영우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인상적인 감동을 준 이은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애국집회 현장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서 유튜브 1세대 격인 봉주로 방송, 영우 방송, 선구자 방송 등을 통해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일 리포터 우리 자유통일님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통일님이 오늘 1일 리포터로서 수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아,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구자 방송 대표님한테 저 잡혔습니다. 그래서 1일 리포터 태극기 행진하는 동안 하라고 하시는데요. 잘할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 저는 오늘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왔는데요.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국민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고요. 정말 다 비장한 각오들을 하신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여시청 앞 광장에 전교조 아이들 그 민주노총 걔네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예. 또 지하철 공사 뭐 얘네들도 그 민주노총 걔네들도 그러고요.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왔답니다. 예. 우리도 문재인을 물러가라고 하는데 저 민주노총 아이들도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왔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적화되면 저 민주노총 제 전교조 선생도 아닌 역사도 팔아쳐먹은 아이들을 다 망쳐놓은 저 전교조 민주노총 아이들은 지금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자기네들도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나라에 살고는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적화통일될까봐 대한민국 민주노총들이 다 민주노총 각 노동조합 이런 곳에서 다 나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 적화 안 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들으셨죠? 예, 저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또 미국의 도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애국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면 선의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와서 협력해야 됩니다.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0년 동안 우리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작은 약소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018년도 우리가 건국 70년의 해로서 대한민국의 완전 통일 추수를 하는 그런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좌파들도 깨워야 하고 북한에 있는 국민들도 깨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한미동맹, 미군 철수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미군은 계속 주둔해 준다고, 철수하지 않는다고
한미연합사는 한국에 계속 있게 될 거라고 말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문재인과 저 좌파들은 미군 철수하라고 맨날 요즘에 미국 대사관으로 미군 부대로 달려가서 매국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미군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혈맹이고 동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양심도 없는 극단 이기주의자들, 독재주의자들,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날이 밝으려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우리의 자유통일 직전에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애국 어르신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들, 좌파들, 매국노들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통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 잠시 마이크를 제가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해서요. 예. 옆에 잠깐 쉬시고요. 예, 우리 자유통일님, 닉네임 자유통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우리 그 애국여사님이십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애국집회에 나오시는 그 찾아보기 드문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듯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 국가의 위기를 느끼고 나온 은채 씨를 아스팔트에서 한동안 볼 수 있었으나 어느 때인가부터는 보이지를 않았는데 몇 년 후인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 앞 김장석 의병대장 단식 현장 앞 집회에서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그간의 상황을 묻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사연이 많았던지 많은 시간 동안 말을 이어가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헤어졌던 적이 있은 후로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유병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로 다 지금 성민사 방송 기자님이시죠? 네. 아니. 연락 받았어요, 지금. 누구한테? 박영충 그 저기 부정선거 진상 규명회 앞에 부회장님한테. 여기 들어 여기 거기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면서요. 정신이 뚜렷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받았고, 정신이 뚜렷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받았고, 정신과 약을 주는 정신 사람은 정신병원에 되게 생겼어요. 정신 나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관리사무소에 쫓아갔는데 자기는 안 버렸다고 공갈치니까. 어쩔 수 없이 허탈하게 돌아오다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이렇게 빙판길에 그 관리사무소가 연막하시면 잘 뿌려놨어도 안 그랬을 텐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빙판 얼었었나 봐요. 거기 그래가지고 한 열흘도 넘게 계속 아프고 병원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곳에 조금 살아나서 이제 한 열흘이 넘으니까 이제는 좀 정신도 좀 또렷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때도 다 낯선 상태는 아닌데 가갖고 당신들 이따위로 할 거느냐, 당신들이 할 일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집주민이 쓰러져가지고 10분도 넘게 못 일어나고서 아파갖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들은 모니터에 그 모니터링 다 하고 앉아있었으면서 관리소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위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쩌면 와보지도 않냐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남자 한 명이 쫓아나오더니 내 입을 틀어막더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해서 밖으로 막 밀쳐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못할 말 했냐. 당신들 이딴 짓을 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내가 3년 동안 당신들한테 이래도 어쩌면 당신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하냐. 어?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무슨 뭐, 차비를 줬어요. 아니, 뭐, 약값을 줬어요. 치료를 해줬어요. 뭘 해줬어요. 그래 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입이나 틀어막고 이딴 식으로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다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 버려놓고 어디다 의자에다 강제로 앉히더니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내 말에는 못 들은 척하고 또 수갑 끌고 또 수갑 잡아서 끌고 가려고 막 지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출동한 다른 남자가, 다른 경찰이, 이제 이거 끌고 가도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출동한 남자가 또 수갑 잡으려고 했던 남자보다는 좀 더 상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갔고, 그 사람 그래도 좀 사람이 따뜻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잘 좀 편안히 쉬면서, 저, 한번 회복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2, 3일도 안 돼서, 이 나쁜 놈이 끝까지 그 관리사무소 나쁜 놈하고 경찰 나쁜 놈이 합해가지고, 저기 뭐, 나를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상부에다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올린 거야. 난 그것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공문이 왔어요. 뭐 경찰청에서. 그 경찰서에서 무슨 공문이 왔나 보니까 뭐 당신에게 뭐 고발장이 올라와서 심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무혐의 처리했으니까 다행이긴 다행이네. 그런데 1월 끝까지 이렇게 고발장을 상부로 옮겼다고 괘씸한 놈들이네. 잘못은 지네들이 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부를 때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아까 그 말을 할 때 업무 방해한다고 했어요. 여기 뭐가 업무 방해냐. 지금 뭐 민원인 3명도 없고 당신들 3명밖에 없고만 무슨 업무 방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영업 방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관리사무소가 언제부터 영업장이 됐느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상부에 올렸고, 상부에서 이제, 무혐의 처리 났다고 이제 공문을 보내니까, 지네들이 나를 범죄자 만들려고 했는데, 범죄자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정신병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나랑 잘 연결도 안 되는 그런 동생하고, 분명히 관리사무소에 가족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사는 언니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냈는데 멀리 사는 동생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다 쳐들어온 거예요. 띵동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막 한 20명이 막 들이닥치는 거야. 우리 방 안으로 누군가 봤더니 뭐 정신보건센터에서 왔대는 또 막 경찰서에서 오고 막 그리고 우리 가족들 불러서 오고 이래갖고 우리 방에 한가득 가득히 차게 앉은 거예요. 미쳤어. 그래갖고 내가 이따가 당신들 왜 왔냐니까 날 도와주러 왔대. 뭘 도와주러 왔느냐고 그랬더니 막 그 남자가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신병자에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당신들 가라고. 내 정신 또렷한데 당신들 나한테 지금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한테도 혼냈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았으면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봐야지. 언니랑 동생은 나한테 내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저 사람들이 불렀다고 따라오느냐고 승질 나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틀 있다가 이게 이제 우리 언니 장사하고 또 동생도 이제 회사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바쁘지 않으면서 말이 제일 난통할 것 같은 사람, 조금 멍청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들인데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같이 엄마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 우리 엄마도 딸 말은 죽어서 안 들으면서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틀 뒤에 다시 갑자기 우리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그리고 아빠랑 이혼할 때 그 의자를 줬던 그 집 한 채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병신같이 잘못도 안 했다면서 왜 맨날 병신같이 사느냐면서 전화번호를 다 바꿔갖고 연락도 안 됐어요. 그래갖고 연락도 안 돼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해갖고 나는 엄마 엄마 하니까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문 열자마자 뭐 무슨 뭐 호랑이 새끼 잡아가듯이 문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는데 옷도 안 입었는데 핸드백이고 뭐고 가방도 안 들었는데 그냥 그 상태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하던 그 상태로 강제로 끌어다가 엘리베이터 무슨 이거 호송차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여기 무슨 수원 파장동에 뭐 무슨 뭐 아주 편한 병원이래나 이런 병원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강제로 약을 주니까 입이 지금 말하면서도 입 안에 침이 하나도 없어요. 입이 침이 하나도 없고 성대가 갈라지고 또 어떤 주사를 맞으면은 한 이틀은 멍해가지고 그 막 왜 이렇게 왜 그 뭐죠 왜 자고신경통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고. 그게 일명 예. 코끼리 주사라요. 걔네들이 그래요. 그럼요. 코끼리 그 온순하게 만드는 주사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이제 치질이 하도 안 돼서 이제 치질이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알아보다가 야쿠르트에 취직했거든요. 그래서 야쿠르트에서 그거 판매하는 걸 했는데 내가 팔기는 잘 팔아요. 잘 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 잘 올린다고 진실하게 하고 서비스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어떻게 이제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이제 내가 지네들 싫어하는 걸 걔네들은 다 지네 이렇게 룰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괴롭히더라고요. 쿠팡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몸만 다 상해갖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면 전산으로 쿠팡에서도 그렇고 전산으로 괴롭히면 몸만 다 망가져요. 뭐 전산으로 괴롭히는 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전산으로 괴롭혀도 참아내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괴롭히느냐면 미납자들이 미납 요금을 분명히 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미납자들이 미납을 냈는데 안 냈다고 나보고 대행해서 또 내라고 그러고 대행해서 또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말 그대로 새벽부터 열심히 가서 일했는데 나중에 헛장사 하는 거야.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야. 겨우 한 50만 원 떨어지나. 아유 그런 경우도 다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돈이 거기 얼마 들어갔냐면 140, 50원. 한 200만 원 가까이 결국에는 회사에다가 그거를 내가 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 월급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나중에 그거 받아야지 하려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취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하러 갔다고요. 청소하러 가서 한 두 달 하다 보니까 손이 막 다 뚱뚱 붓고 막 관절이 다 아프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던 차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막 그 뭐 해갖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런 일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직장도 못 다니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두 달인가 일을 했다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 뭐 수급자 돼가지고 60 얼마 줬는데 그것을 다시 토해놓으라고. 그러면 저쪽에 가갖고 죽어라 하고 손이 뚱뚱 붙도록 죽어라고 동의를 해갖고 100몇십만 원에서 68만 원 다시 내주면은 결국엔 그것도 돈 50만 원 벌겠다고 맨날 왔다 갔다 한 꼴밖에 안 되고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야쿠르트에서도 결국엔 내 돈 240만 원 떼어먹은 거죠. 떼어먹고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야쿠르트 본사에서는 자기네는 상관없다고 그 돈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가 하는 거라고. 그럼 중간관리자 누구겠어요? 전라도 사람인데 다 지네 경찰이고 누구고 다 한편 돼갖고 있는데 그냥 맨날 포기하고 말고 억울하게 상해도 맨날 그러고 이제 태극기라도 열심히 들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게 이러고 앉아있네. 그래 그 가족의 그 저기 친정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렇게 거기다가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넌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를 부른 거죠. 우리 엄마랑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을 찾아서 부른 거죠. 이것들이 불러서 니네 엄마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두면 안 된다. 여기 입원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 말들은 잘 믿는 거야, 바보같이. 어저께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엄마 전화하니까 전화 받지도 않고 하도 나 어떻게 통화가 됐어. 막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거기다 넣은 줄 아냐? 나도 연락 받고 간 거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엄마 날 그러면 네, 또 꺼내줘야 돼. 꺼내주는 거는 이제 부모랑 와서 나 동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통화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아들 통화, 엄마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받을 수 없다고만 나오고 안 돼요. 미친놈이니까요. 그동안에 아들이 뭐 몇 년씩 연락을 안 하고 이래도 그래 내가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찢어지게 보고 싶지만 그래 나 니네를 만나서 지금 나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전화해봐야 니네들 뭐라고 하면 전화로 뭐라고 하면 잔소리만 한다고 할 테니까 그래 내 엄마가 전화번호 안 바꾸고 있을 거니까 니네들이 마음 풀어지면 아니면 니네들이 철들면 전화해라. 그리고 뭐 일일이 일부러 막 찾으려고 걔네가 이제 다른 단지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러면 단지 앞에 가서 마냥 서 있으면 만나긴 하겠죠.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오히려 엄마한테도 이러는데 니네들하고 연락하고 그러고 살면 니네들한테까지 얼마나 피해를 미치겠나. 그놈들이 나쁜 짓을 할까 싶어갖고 그래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나는 나고 애들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는 불쌍한 애들 그런 애들까지 불쌍하게 건드리진 않겠지 싶어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나를 알게 모르게 돕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나 여기 끌려오는 날도 이상한 문자가 들어왔고 또 이제 그냥 문자가 아니고 유튜브를 가고 유튜브를 통한 그런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아들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나 봐요. 지금 지켜야 된다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뭘 지키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했죠. 뭐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들하고 어머니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엄마가 안 받으셔서 제가 이제 오늘은 내가 사이버 대학 공부를 아까 그 야쿠르트 그 말이었구나. 그때 야쿠르트가 그거 할 때 사이버 대학교 공부하다가 공부를 그냥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부하려고 다시 원서를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비도 내야 되고 또 교수님 그 모임에 오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그 강의 노트도 주문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오네요. 그 은채 씨가 예. 자유민주당 당원이에요? 자유민주당 가입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막 한동훈 그 장관이 뭐 갑자기 막 무슨 5.18 정신 막 이러셔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원래는 내가 저기 국민의힘당 당원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그런 책임 당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안 빠져나가게 그냥 탈퇴시켜 버렸어요. 화딱 지나서. 근데 지금 태극기 팀 하면 광화문 자유통일당도 그 태극기 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한 군데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다 세 개를 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광화문 자유통일당도 가입을 하려고요. 사연은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누군가 이진화 씨를 가족을 이용하여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과거 성남의 김사랑 씨가 이재명의 관할하에 있는 경찰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가 탈출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은채라고 하는 이진화 씨는 과연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자유예창 대표이고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의 대표로 활동해오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재용 대표와 함께 활동해왔던 박용총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은채 씨로 알고 있는 본명 이진화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 예. 저와 북한에서 온 김용철, 이라는 그 분이 그 워커힐에 왔었어요. 그때 그 이진화 씨라는 분이 엄청나게 그 잘 싸웠거든요. 용사처럼.
아주 그 우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쭉 아주 그냥 한 몇 시간을 거쳐서 그 영어 방송이 그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감명짓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은채 이진아 씨가 어떻게 정신병원에 간 걸 알게 됐습니까? 아, 예, 제가 그 저번에 그 저기 그 뭐야 김장석 그분이 그 국민의힘당 거기서 그 저기 그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본명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대화를 좀 나눴죠. 그 자유 우파의 그 용사, 그 아주 투철한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아주 그 우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은 자유를 지키는 수호 천사다.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분한테 좀 많이 좀 배울까 해서 전화를 했죠.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나서 이제 그 좀 뭔가 같이 집회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정신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바람에 제가 이제 선구자 방송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이준환 씨가 그 진짜 그 우파 정신이 아주 그 투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부정선거도 그 얘기를 하고 뭐 탄핵 사기 탄핵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확실한 분이니까 그 뭐 정신병원에 있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준하 씨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이준하 씨를 구출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군 출신으로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하여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부터 경북 예천에서 짐을 싸들고 월요일에 떠나 아스팔트에서 집회 방송에 매진하다가 토요일에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생활을 수년간 해오다 중국 우한 전염병인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에 전염되어 사경을 헤매다가 뇌경색이 와서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재활치료 중에 있는 유튜브 연합회 명예고문으로 있는 영우방송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영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현재 그 몸 상태는 어떠세요? 아, 지금 열심히 재활치료하고 있고요. 네네. 그 퇴원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병원에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재활치료 중에서 운동하고, 걷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온천도 다니고 이러면서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잘 아직 못 느끼겠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네요. 예, 아이고 우리 그 애국자 분들이 우리 영우 대표님의 활동하는 모습을 또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됐는지 모르겠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집 사람이 지금 그거 나가가지고 얻은 게 뭐 있냐면서 막 얘기하고 얘기를 못 하게 해요. 막. 아 그렇구나. 아예 네. 그러실만도 하죠. 뭐. 네네. 허구한 날 그냥 월요일 날 짐 싸들고 네. 집에서 출발하면은 토요일 날 집회 끝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오시고. 그렇죠. 예, 일요일 날 잠깐 집안 일을 하시고 또 월요일 날 네. 올라오시고 그러기를 벌써 몇 년째 하신 거 아닙니까? 한 5년 했죠, 뭐. 예, 5년 그때 그냥 병만 얻으시고. 예.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모님도. 네 예. 요즘 제 집사람이 막 구박을 주는 바람에 그래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 그런 그 어떤 그 이 대가가 정말 나라라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 아직도 그냥 마음에 들 만큼의 그 나라 상태가 아닌 것을 보고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 이은채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은채 씨가 2018년
2월 달에 북한의 그 김영철이 평창 올림픽 참관을 이유로 해서 워커힐에 숙박을 이용할 때 그곳에 우리 그 대표님도 방송을 하러 갔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당시에 그 북한 고위급 숙박을 반대를 했던 우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그 이은채라는 여성을 취재하셨던데 그 영상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 여성의 용기 있는 투쟁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아, 저 이은채 씨 나죠. 그 분은 태극기 하나 들고 또 저 피켓 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거기 와서 워커에 대해서 그 이영철인가 장영철인가 누구죠? 저 북한에 김영철. 김영철. 예. 김영철이 그 저 투숙해 있을 때 그 경찰들이 다 통제하고 이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그날 거기 가서 한번 취재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택시 타고 들어왔거든요. 일반 택시. 네. 택시 타고 들어와니까 경찰 그 검문하는 거를 피해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 와서 보니까 이제 은채 씨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막 이렇게 좀 제지하려고 막 폼 잡고 있고 막 이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기에 내가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찍었죠. 찍고 또 인터뷰도 좀 하고. 근데 이 여성이 그 애국자가 돼서 참 막 반듯하고 말도 잘하고 뭐라 그럴까, 국가관도 있고 안보관도 있고 말이죠. 뭐 얘기하는 게 아주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결국은 그날 하고 나서 인터뷰하고 이래 하는 동안에 경찰들이 제지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한쪽으로 막 외부 쪽으로 입구 쪽으로 막 가닥하고 뭐 그래 가지고 강제로 막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잡고 말이죠. 구인하듯이 이래 가지고 가고 막 이래 한 걸 내가 다 찍었어요. 네네. 그때 그 영상이 지금은 뭐 없어졌죠. 그 내가 구독자가 10몇만 됐지 않습니까? 12만 명에서 12만 명 올라가지를 못하고 11만 8천 뭐 9천 되면 또 뚝 떨어뜨려놓고 계속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지만 그 영상이 결국은 다 없어져, 내 댓글을 못하게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채널이 폭파되면서 그 영상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예. 한 3천 건 이상, 영상이 3천 건 이상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전혀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아, 그 영상을 좀 다시 볼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때 실시간으로 안 했더라면은 영상이 있었을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할 때는 그냥 바로 원본이 다 올라가 뿌잖아요. 올라가는데, 지금 내조차도 본인도 볼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네. 못 들어가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방송 이후에 그 뒤로도 그 이은채 씨가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참여해 온 것을 좀 종종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영호방송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분이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 정신병원에 소리 듣고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까? 아니죠. 국가관이 뚜렷한데 어떻게 정신병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국가관하고 그다음에 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애국자처럼. 그래서 워커힐 애국자 여성이라고 내가 제목도 그렇게 달았는데. 아, 예. 그렇게 달았죠. 워커힐의 애국자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영상인데. 애국자죠, 애국자. 애국자가 정신 이상이 어떻게 애국을 하느냐고요. 네, 먼저 간단하게 통화 시도는 해보셔서 통화가 되셨다고요? 네, 됐습니다. 아, 예. 뭐, 좀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렇게 통화를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정신이 멀쩡한데 이렇게 저 가다놓고 막 이래 한다면서 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억울하게 맨날 그 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럴 때 우리 그 애국적인 그 마인드가 아주 투철하신 그런 분을 우리가 좀 관망만 바라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 뭐 어디 저 호소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저 이은채 씨가 정말로 그 저 나라 위하는 마음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아주 철저하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진아 씨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우파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좌익 정치 세력들에게 빼앗겨 수년 동안 몸과 마음 고생하며 아스팔트를 누비는 세월도 억울한데 거기에 더해 지금은 원치도 않는 정신병원에까지 갇혀있는 이진아 씨를 위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해 주시고 유튜브 연합회를 비롯한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영상을 다운받아 각자의 채널에 올려 알려주시고 국민신문고에 억울한 사연을 알려 조사케 하고자 하며 이진아 씨가 최근 자유민주당 당원에 가입한 당원이라고 하니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님과 손상윤 선대위원장님께서도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께서는 수원의 아주 편한 병원 031-269-5665 031-269-5665로 전화하셔서 교환번호 1번 원무과로 연결하여 정신 멀쩡한 이진아 씨를 당장 내보내라고 항의 전화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멀지 않아 이진아 씨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